기동 산거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백나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아주 멋진 벽화입니다. 슬프게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원래 이게 천사의 다리였어요. 여기 가고 싶은 섬 바늘 박지도 가. 지붕도 보라색, 농수산물도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또 주민들도 보라색 옷을 입고 게스트하우스, 식당, 소풀교라는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에는 그 신안의 짱뚱아다리를 좀 닮아가지고요. 좀 많은 분들이 트리킹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박지도에 도착했습니다. 박지도. 박지리. 지금 저희도 등산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박지도 성격 산책로입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바로 정상으로 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건 3.8km, 1시간 30분 소요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정상에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길은 아주 상당히 잘 다듬어져 있네요. 사스레피 나무 숲길. 네, 사스레피 나무 군락지랍니다. 구정풀. 네, 당신은 소중합니다. 꽃말이입니다. 아, 소나무와 사스레피 향이 기가 막히게 좋네요. 퍼플견 언제 봐도 멋지네. 네, 천사가 지금 아주 힘들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의 천사. 등산로가 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이 참 좋네요. 또 정상에 왔습니다. 정상 기바이라고 하네요. 기바이에서 꼭 길을 받아가세요. 그래야 만사 행통할 수 있답니다. 정상에서 본 반월도입니다. 네, 정상에서 길을 받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손을 하나 딱 펴렸는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우, 머리 조심해야 되겠는데. 박지도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 생일이 천사인데요. 너무 좋아요. 아기자기 하니 너무나 잘 가꿔져 있고요. 꽃과 향이 너무나 너무나 좋네요. 이곳에 섬이 102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나무가 없는 섬은 빼고 나무 있는 섬을 해서 1004개를 해가지고 천사의 섬이라고 한답니다. 정말 함께 손잡고 꼭 한번 와보셔요. 너무나 보기도 좋고요. 섬도 여러가지 많은 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이제 해안 산책도로 갑니다. 표시기도 너무나 아주 아기자기하니 고기 모양을 해가지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지붕도 전부 다 진짜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풀교가 모든 것이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불렸다고 합니다. 박지도 길입니다. 박지도.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섬이란 거고요. 바다. 그 다음에 등산로. 등산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예. 탐구로 오신 분들은 또 오고 그래요. 한적하니 섬길을 걷는 맛도 너무나 좋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을 우리 아재와 아줌 같이 걷고 있으니까요. 멀리 보이는 박지도에서 반월교 가는 길입니다.
박지도에서 이제 반월 구간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반월도 천사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어깨산 등산으로 등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월도 어깨산 입구입니다. 지금 이제 트레킹 시작했습니다. 네, 이쪽 코스도 약 한 3.8km 정도 이상 됩니다. 네, 뒤돌아본 반월교가 아주 멋지게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건너오고 있습니다. 반월도 어깨산 등산로. 네, 저희들 건너온 반월도 하고요, 박지도 정상. 네, 아주 이제 물이 꽉 차게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박지요 포플교도 아주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경사가 좀 있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요, 이 올라가는 것도. 네, 벚꽃이죠. 흐트러지게 폈습니다. 네, 딸당이라는데 동백나무 아래에 반월가 할아버지의 당에 딸인 딸신이 모셔져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있는 돌탑들은요, 반월도 출신 장산순 씨께서 2015년 봄부터 틈틈이 쌓아 올려가지고요, 여기 오신 분들의 기념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답니다. 에이, 이곳은 뭐 돌들이 많네요. 돌탑 쌓기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시지 않아서 그런가 몰라도 아직 때묻진 않았네요. 아직까지는 계속 계단입니다. 예. 하. 네, 이제 뭐 날씨가 여름이 다 됐습니다. 엄청 덥네요, 엄청 더워. 네, 어깨산 정상입니다. 어깨산 정상. 네, 하산길도 바로 치고 내려갑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아주. 에헤, 밥 먹기 좋은 정자가 저기에 또 있었네요. 아하, 다시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아하, 아쉽네요. 정말 아름다운 숲길이네요. 네, 정말 그 섬 트레킹 중에서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와보세요. 네, 정말 아름다운 좋습니다. 네, 거진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 누가 또 손을 빌려고 이렇게 멋지게 살았을까요? 평상에 꼭 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반월도 어깨산 등산을 마치고요, 이제 내려왔습니다. 반월 새벽 기어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월마을 당습입니다. 반월마을 당습. 네, 이제 반월도 트레킹을 마치고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너무나 조용하고요, 깨끗하고 멋있는 섬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사모님과 손잡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